김종민 씨가 노래 실력이 점점 발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보컬 레슨 같은 걸 따로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25년 하면 쫄 잘 들더라고요. 일단은 보컬 레슨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. 후배분들하고 선생님들 계세요. 그런 걸로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고, 그리고 또 이제 제 동료 동생 중에 또 이제 발라드나 이런 걸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한테 조금 이제 뭐라고 하지, 음 같은 걸 좀 잡아달라고 좀 얘기해가지고 가끔 가가지고 좀 뭐라고 하지, 가서 숙제 같은 것도 이제 해오고 조금 조금씩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자주는 못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조금 조금씩 가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. 녹음하실 때도 황정기 대표님한테. 아, 우리 대표님도 또 가수 출신이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 박자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. 아, 콕치치치 바치치치로. 예, 콕치치치 바치치치라고 했는데. 예. 어떻게 하시죠? 아, 저 예전에 많이 레슨도 받았죠. 아, 근데 이상하게 녹음실에서 그렇게 되게 짧고 굵게 알려주시거든요. 네. 김종민 씨한테만. 네. 근데 진짜 확 달라져가지고 흡수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, 오빠가. 아, 그럼. 그래서 녹음하면 진짜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. 그러니까 본인도 하면 되게 달라지는 걸 아니까 되게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. 사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.